아니요, 얘까지 너저 거기 있어. 잠깐만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앉아. 호흡 마시고 쭉 앉아. 그 그렇죠. 여기 앉아. 호흡 아. 참. 호흡 마시고 아. 쭉. 네, 말씀 들어오세요. 네, 호흡 아. 크게. 크게. 야, 호흡 아. 으게 하 으게 네 앞으로 이쪽 갈게요 쭉 여기까지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또왜안 나가 네 마시고 네 앞으로 지금 손 뒤집어서 손목 꺾고 크게 아 내려놓고 쭉 뒤집어요 손목 꺾고 크게 손등 뻗어서 어서 들으세요 말씀님 네, 여기다가 놓고 쭉 아, 반대 쭉 밀어서 아, 에즈 아, 가요 쭉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쭉. 예, 엉덩이 눌러놓고요. 손가락 쭉. 이쪽으로. 옆으로. 아랫배 힘, 정면. 크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요. 쭉. 그래, 건너서, 반대. 쭉. 앞으로, 건너서, 건너서, 반대. 정면, 이렇게 받아들여 놓고. 앞에서 손목 꺾고, 가슴 대고, 쭉쭉쭉쭉쭉쭉. 네, 오세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거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보면. 들어가도 안 들어가고. 네, 밴드. 네, 크게 호흡 마시고 아 높이 뒤로 쭉 마시고 네. 한번더 호흡 마시고 아 뒤로 후 그렇죠. 마시고 쭉. 한번 더, 아, 뒤로, 후. 마시고, 쭉. 만세, 옆으로 쫙, 세로. 그렇죠, 끝. 예, 옆으로, 마시고, 쭉. 다다다다. 옆으로, 세로. 까지. 더더더더더 옆으로 해주 네 만세 호 마시고 뒤로 후네 앞으로 쭉네 올게요 제가 잠깐 저 카메라 약간 미워놓고 올게요 네 살깐 아 뉘어놓는 게 아니라 세워야 뉘어놔야 되는구나 잠깐만 너 이렇게 있어 예. 쇄골에서 쇄골, 호흡 마시고, 높이, 쭉. 네, 이렇게 기울여서, 네. 세우고, 마시고, 반대, 쭉. 마시고, 네, 쭉. 네, 옆으로, 쭉. 만세, 뒤로, 후, 뒤로 가세요, 뒤로. 네, 견갑 조금 더 밀어주세요. 견갑 좀 밀어주세요. 쭉. 네, 세우고, 앞으로. 반대. 가요, 쭉 밀어놔요. 센터, 반대. 끝까지.
가요. 네, 정면. 반대. 세우고, 앞으로 나란히. 어깨 뒤로 말아서, 가요. 옆으로 쭉쭉쭉쭉쭉쭉. 한번더 갈게요. 네, 정면. 앞으로 오고, 반대. 후. 네. 정면에서 반대. 밀어요. 앞으로 반대. 맞죠? 이렇게 좌우 바꿔보고 풀고 좌우 바꾸고 후후후 만세. 끝에 잡아볼까요? 끝에 양쪽 끝에 잡을게요. 양쪽 끝에 높이 뒤로 후 내리고 어? 한번더후 끝까지 내려보세요. 그렇죠. 네, 한번 더쭉 내려서 어깨 뒤로 당겨볼까요? 쭉 당겨볼게요. 오, 네, 이렇게 놓고 돌려볼게요. 손 뒤로 아랫배 힘. 예, 갈게요. 배 힘주고 허리 뒤로 쭉 가요. 다운. 후. 웨이브 쭉 밀어서. 빠지. 네. 한번 더. 아, 배 뒤로 쭉. 다운. 후. 끝까지. 웨이브 밀고 올라오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네. 호박. 고개. 이렇게. 세우고, 마시고, 반대, 후. 끝까지, 끝까지. 세우고, 반대, 이렇게. 세우고, 반대, 쭉. 네. 들고, 목을 높이 들어서 턱을 하늘로. 끝까지, 세우고, 뒤에 목 길게 늘려서 턱 당기고. 쭉, 호흡 마시고, 반대, 위로 쭉, 밀어 올려요. 네, 세우고, 네, 턱을 당겨서. 세우고, 어깨 뒤로 쭉. 네네네네. 네, 세우고, 반대. 가요. 정면, 한번 더. 당겨볼까요? 오고 반대 쭉 밀어서 정면 아랫배 힘 업, 다운 쭉 끝까지 웨이브 가슴을 밀어서 네 발투 펴고 손목 깎아서 으투으 반바닥 예 두발 앞으로 달달달달달달 네, 달달달달. 반 접었죠? 네, 발목 뻗고, 만세, 쭉. 쭉, 발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포인트. 이게 엉덩이를 잘안 앉아지고, 제가 뒤로 넘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수건, 그 옆에 있으면 이렇게 똥꼬에다 딱, 이렇게, 또, 이렇게 가로로 놓고, 거기 딱 올라 앉으면 돼요. 네? 이제 상체를 발 세우고 싶으면, 네, 쭉, 예, 허리 뒤로. 자, 네. 발목 꺾고, 몸에다 딱 붙이고, 어깨 내리고, 네, 꾹 눌러요. 예, 팔을 뒤로, 후. 예, 상체 키우고, 발을 이완. 네, 옆으로 꺾고, 발목 꺾고, 호흡, 업. 팔꿈치가, 예, 몸에 붙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뒤로 잡아서 당겨볼까요? 이왕 한번더 발목 꺾고 아랫배 힘쭉 척추 세워서 쭉 팔꿈치를 그렇죠 네, 한번더 갈게요 발목 꺾고 허벅지 꼭 눌러요 네 허벅지 꼭 눌러요 쭉 그렇죠 몸에다 붙이고 견갑을 밀어 넣어서 턱은 당기고 이왕 이발 높이
높이 측면에다가 퍼봐. 하고 상대 발목 꺾고 다운 허리 뒤로 웨이브 밀어야 쭉 누르고 한번 더. 아. 다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웨이브 밀고 밀고 그렇죠. 네, 반대발 놓고 업. 높이 측면에다가 호박 다운 쭉 밀어요. 쭉쭉쭉쭉 웨이브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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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번 더업 다운 허리를 뒤로 밀어요. 후 웨이브 쭉 밀어서 네, 두발 업. 네, 호흡 마시고 업 다운 허벅지 꽉 조여요. 밀고 쭉쭉쭉쭉쭉쭉. 아, 한번 더. 아, 다운 후쭉 밀어서 웨이브 쭉쭉쭉쭉쭉쭉. 그렇죠. 네, 풀고 발 골반만큼 발 등에다가 반대로. 끝에 잡을까요? 끝에 잡아서 뒤도, 끝에 잡아서 뒤도 짝 놓고 발목 꺾어요.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팔쭉 펴고, 네, 서클, 상체 펴고, 발목. 반대. 네, 바깥으로 발목을 움직여요. 바깥으로. 안으로. 예, 발목 꺾고 하나씩 하나씩 5분이 딱 하시게. 예, 발목 꺾었죠? 벌려요. 좌. 예, 허벅지 꽉 눌러놓고 팔 옆으로 좌. 척추 떡 세워서 네, 예, 뒤로 당기면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 뒤로 팔을 예, 밴드에다 헤딩 웨이브 쭉 밀고 올라오고 뒤로 팔 당겨요. 한번더 아, 팔 옆으로. 예, 후, 당기면서, 당기면서. 예, 웨이브 쭉 밀고 올라올게요. 네, 한번 더.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포인트. 팔을 뒤로 딱 놔둬요, 서클. 아래 땡기고 반대. 발목 꺾고 다시 한 번, 업. 좌우로 쫙, 팔을 넓게. 옆으로 쫙 넓게, 그거 뒤로 당기면서. 쭉,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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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발목 바꿨죠? 예, 올라오세요. 오금을 쭉 누르고. 다시 한 번, 어, 벌리고, 당겨요. 후, 더더더더더더. 웨이브 쭉 밀어서. 네, 손 뒤에다 딱 놓고 한번 더. 포인트, 플렉스, 발목. 사클, 안으로. 네, 반 잡았죠? 반 잡아서, 발 골반만큼. 네, 발 등에다가 시다 갈게요. 갑시다, 등 구르기. 갑시다, 30개. 하나, 후, 셋, 20개 해요. 무릎 쫙 펴서. 밴드가 작으면, 밴드가 짧으면은 한 겹으로 하세요. 한 겹으로. 네. 밴드가 짧으면 한 겹으로 하셔도 돼요. 보세요. 쭉. 후. 알고 계세요? 제가 화면 잠깐 블루투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대체일이 우리가 공휴일인지 빨간 날은 무조건 공지가 없어도 쉬는 날인데 저거 빨간 날이 아니라서 저도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이 대체휴일이래요. 그래서 아, 혹시나 전체 공문 했었나 확인을 했더니 우리 상급자도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그냥 뭐죠? 공휴일을 보신 거지 보신 건지
자유대체일로 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수업 끝나고 보고서 올려봐야 할것 같아요. 예. 아, 진지게? 알아볼 거였는데, 홍남씨 들어오셨어요? 아, 들어오세요. 진지게 알아볼 건데, 우리 여기 수업이 계속 휴학을 두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죄송스러워가지고 아예 안 알아봤나 봐. 마음이 수업을 또 결과할 수 없다. 휴학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나 봐요. 아, 참 웃겨갖고 죽는 줄 알았네. 홍남씨 왔었어. 으흐, 아랫배이. 다 하신 분은 보관 운동 할게요. 지금부터 다섯 개더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손발 들고 보관 운동. 탁탁탁탁탁탁. 오케이. 한번 더, 모가지 좀, 탁탁탁탁탁탁. 쭉! 에이, 발, 기지개 할게요. 발 기지개. 발목 꺾고, 깍지 늘려요. 쭈쭈쭈쭈. 더더더더더더더. 이와. 한번 더, 발목 꺾고, 깍지 늘려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갈게요. 기지개, 호흡 마시고, 늘려요. 길게, 한번 빡치고, 이완, 한번 더, 호흡 마시고, 늘려요. 우쭈쭈쭈쭈쭈쭈, 아랫배님. 네, 그 다음에, 엎드릴게요. 네, 엎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모두 음성으로 잠깐만 하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엎드렸죠? 호흡 마시고, 날아라 비행기 할게요. 호흡 마시고, 날아라, 올라오세요. 다시 한번, 발레리나 발. 호흡 마시고, 이마 바닥에. 항문에 힘꽉 줘요. 날아라, 쭉 올라왔죠? 무릎을 쫙 펴요. 팔 길게. 팔 옆으로 두 번째 동작. 팔 옆으로 뒤로 잡아당겨요. 발목 꺾고 날아라. 높이 좀 더. 가슴, 상체도 하체도 조금 더 들어보세요. 팔꿈치 등 뒤에서 만나고 나 반대쪽. 반대쪽. 네. 반대쪽. 기지개 갈게요. 예, 호흡 마시고 관통 늘려요. 아랫배 쏙 집어넣고, 항문에 힘꽉 주고, 이완. 호흡 마시고, 다시 한 번, 종아리 사이, 허벅지 사이 꽉 눌러요. 팔등 뒤로, 이완. 네, 누울게요. 누울게요. 발을 골반만큼 벌리고, 손 만세. 손 만세 해서, 손목을 엄지손가락 속으로 손목 바깥으로 꺾고, 늘려요, 늘려요. 항문 꽉 쪄서 배를, 허리를 땅으로 눌러요. 이완. 한번 더, 호흡 마시고, 일단 늘린 다음에, 늘려요. 예, 팔다리 길게 늘렸잖아요. 오른 다리, 뻗쩡 다리를, 골반 밀어, 오른 다리 밀어, 후, 왼 다리, 후, 오, 후, 왼, 후, 우. 좌, 후, 우, 후, 좌, 오케이. 어우, 팔다리 엄청 키 컸죠? 예, 거기서 다리, 무릎만 살짝 굽혀요. 무릎만 그 늘린 거 그대로 놔두고. 발목 꺾고, 예, 호흡 마시고, 납작. 후, 팔 위로 쭉, 무릎 아래로. 팔 뒤꿈치 땅으로, 배 허리 땅으로 쭉 눌러요. 거기서 이번엔 팔만 더 늘릴게요. 오른팔 위로, 후, 왼팔, 후, 오른팔, 후, 왼, 후. 그대로, 예, 팔꿈치 땅으로 딱 나요. 그런 다음에 팔꿈치 만져봐요. 네, 다리도 상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겠네요. 네, 그거 그대로 늘린 상태로 오른쪽으로 걸어갈게요. 상체 옆구리를 오른쪽으로. 길이 줄이지 말고, 예, 늘려놓은 거 길이 줄이지 말고 최대한 가봐요. 예, 호흡 마시고, 납작, 후, 팔꿈치, 무릎, 배꼽,
뒤꿈치 꽉 누르고 허리 땅으로 항문 꽉. 다시 한번 이왕 호흡 마시고 한번더더 늘려볼까요? 납자 후 고관절 있잖아요. 그 사타구니 고를 선 무릎 눌러서 쭉 늘어나게. 예, 천천히 정면 줄이지 말래요. 줄이지 말고 그 상태로 정면 와서 호흡 마시고 반대. 네, 그대로 상하체 늘린 상태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가고 있어요. 호흡 마시고 납자 후 무릎. 팔꿈치, 배, 허리, 팔, 뒤꿈치, 턱은 당겨서 목 쪽으로 시선은 하늘, 살짝 이완. 한번더 할게요. 호흡 마시고 납자 후 배꼽 다 잡아당겨서 허리 땅으로 눌러요. 천천히 오겠어요. 천천히 정면. 네, 팔 풀어서 무릎 살짝 허벅지 걷어올려요. 네, 무릎 끌어안고 꾹꾹 발목 꺾고 꾹 여기 고관절 있잖아요. 여기 고관절 고기를 꾹 눌러요. 지금 계속 눌러 저기 벌려놨기 때문에. 네, 왼 다리 쭉 땅에다 뻗고 발목 꺾었지요. 오른 무릎을 끝까지 땅으로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서 허리를 끝까지 늘려요. 뒤에 허리 왼발 발목 꺾어서 다리 길게 뻗어보아요. 왼 다리 허벅지하고 종아리 오금을 땅 내려 눌러. 네, 발 바꿀게요. 네, 발두발 모았다가 왼발을 무릎을 접어서 왼 다리 무릎 접어서 끝까지. 네, 오른 다리를 더 버텨줘야 되겠죠. 오른 다리 발목 꺾고 허벅지하고 오금을 눌러요. 종아리하고 끄끄끄끄끄끄. 네, 다시 발 바꿔서 네, 꾹. 네, 오른팔 옆으로. 오른 무릎을 왼팔로 잡아서 트위스트 끝까지 가요. 끝까지. 예, 왔지요? 발 바꿀게요. 왼무릎 꾹. 왼팔 옆으로 오른팔로 왼무릎 잡아서 트위스트. 지금 제가 이걸 한꺼번에 했더니 엉망이 돼갖고 제가 나누고 있어요. 조금 길더라도. 올게요. 다시 발 바꿔서. 오른무릎 꾹 잡아당기고, 트위스트, 오른무릎 잡아당기고, 오른발, 왼팔 옆으로 오른무릎 땅에다 뉘고, 예, 왼팔 옆으로 오른무릎을 땅에다 뉘는데, 양쪽 엉덩이가 땅에서 안 떨어지도록, 예, 오른무릎 펴요. 오른무릎 펴서 트위스트 된다. 귀 옆에다 붙여요. 무릎 빡빡, 스트레치. 오른무릎 스트레치. 내주. 네, 천천히 제자리. 다시 왼 무릎 접어서 꾹. 네, 오른팔 옆으로 왼 무릎 왼팔 옆 땅에다 쥐어요. 네, 땅에다 쥐고 엉덩이 안 떨어지려고 오른 엉덩이를 꾹 땅에다 눌러. 네, 왼 다리 무릎 펴서 쭉귀 옆에 붙여볼까요? 네, 저도 안 붙어요. 그렇지만 붙여봐요. 네, 땅으로 해서 뭐. 여기서 버티드 님 어디 운동? 오른 다리 운동이에요. 천천히 무릎 끌어안고 네. 양팔 옆으로 두 무릎 트위스트 왼쪽으로 보내세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땅이 안 떨어지게. 배아골이는 뒤로 시선 반대. 양쪽 어깨 안 떨어져요. 등까지 떨어졌지만 예, 센터. 어, 맞아. 반대. 쭉. 트위스트 끝까지 손가락 쭉 밀어요. 네. 예, 두 발은 만세. 옆으로 골반 옆으로 버텨봐요. 두 다리 허벅지 꽉 조여서 양손 옆으로 아랫배 힘 센터. 반대 골반 옆으로 90도. 네, 나는 벽에 부딪혀서 쉬어 편하겠는데요. 네, 아랫배 힘 허리 뒤로 다다다다다. 네, 정면. 네. 발로 걸을까요? 네, 앞뒤로. 보폭을 앞으로 크게 해서 걸어요. 네, 허벅지 뒤로 밀고. 그렇죠. 후. 크게 걸어요. 무릎 빠빠. 네, 발. 발레리나 발 벌리고 X. 후. 벌릴 때 허리 꼭 눌러요. 벌리고 X. 벌리고. 후. 90도에서. 앞뒤로 좌우 교차하면 세 보고 있어요. 허리 꼭 누르고 호흡 뱉을 때
다리를 벌리듯 호흡을 내쉬면서 꾹 눌러야 모아서 다시 걸어야 앞뒤로 후, 후. 앞뒤로 걸을까요? 예, 발 모았어요. 발목 꺾었죠? 이번에는 좌우로 벌렸다가 다시 모을게요. 벌리고 모으고 후, 벌리고 모으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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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늘, 발바닥으로 뻗쩡 다리, 허리가 이완되게 발바닥으로 하늘을 원을 그려요. 반대, 반대, 원을 그려, 허리가, 허리가, 무릎 바깥. 허리가, 허리가, 예, 만세. 다리 사이에 손등, 두 손 딱 넣고. 벌려요. 자, 벌렸죠? 손바닥으로 무릎 펴고, 상체 올라오세요. 쭉. 그렇죠, 무릎 펴서. 무릎, 허벅지를 밀어서 무릎을 펴려고 노력하면서, 예, 상체는 올라오는데, 아랫배하고 허리는 땅으로, 두두두두두. 발목 더 꺾어봐요. 무릎 펼 수 있어. 더더더. 눌러, 다리를. 예, 아. 상체 눕고 다리. 예, 뒤에 살짝 잡고. 업, 올라오세요. 쭉. 네, 올라오실까요? 네, 허리 꼭 눌러서. 더더더더. 허벅지 꽉 조였어요? 종아리하고. 네,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그렇지. 더더더더. 상체 올라와. 배 땡겨. 자, 갑니다. 무릎 꼭 끌어안고, 꼭 끌어안고, 꼬리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네, 무릎을 각자 잡고, 예, 꼬리뼈 떨어지지 않게 겨드랑이를 쭉. 제가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운동 끝난 다음에 허리 아플까봐 허리를 이완시키는 동작 계속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하고 허리를 끝까지 땅에다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을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예, 발쭉 펴서 기지개. 발쭉 펴서 발목 꺾고 기지개 늘려요. 오케이. 한번더 호흡 마시고 늘려요. 예, 두 다리 툭 차고 올라올까요? 쭉 올라와요. 쭉. 네. 올라왔죠? 고양이 포즈. 네. 딱, 뭐야, 테이블처럼 딱. 테이블 포즈. 네, 호흡 마시고, 아랫배 힘, 항문의 힘, 가슴을 밀어 올려서. 쭉. 하체는 땅으로, 팔은 땅으로, 길게 길게 늘리고 내쉬면서, 후, 명치는 아래로 내리면서 골반이 열리게. 네, 팔쭉 밀어서 고개 들어봐요. 가슴을 앞으로, 웨이브. 그렇지, 아래 팔을 쭉 펴. 그렇지, 팔을 쭉 펴서. 그렇지, 웨이브가 되고. 예. 네,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고양이, 엉덩이. 항문항, 엉덩이항, 예, 가슴을 밀어 올려, 등하고 허리하고 밀어 올려, 내쉬면서 후, 팔과 다리 계속 밀어 올리는 그힘 작용하고요. 명치만 아래로, 그렇지, 팔 줄이지 마, 명치 아래로, 그렇지요. 한번더 해야 되겠다. 호흡 마시고, 고양이, 발목에 힘줘요. 무릎, 정강이, 발가락, 팔, 이 길이 계속 밀어 올려요, 천장 쪽으로. 이제 명치만 아래로 내리면서 힘이 반대로 작용하게. 그래야지 골반이 열리고 쭉 밀어. 팔꿈치 더더더더 가슴 더 밀어봐요. 그래서 허리가 잘 높여지면서 골반이 열리게 팔 더, 팔꿈치 굽히지 말아봐. 더 밀어봐. 네, 천천히. 척추 중립. 예, 발목 꺾어서 발가락 세워요. 올라오세요. 쭉. 네, 호흡 마시고 아랫배 힘. 꾹. 견상 유지. 삼각형 잘 유지해 보세요. 허리를 하늘로, 허벅지를 뒤로, 뒤꿈치 꾹, 손바닥 꾹, 팔다리 길이가 길게. 그거를 길게 늘린 거 어디서 잡아요? 배하고 허리에서 하늘로 밀어 올려. 이완. 다시 한번. 바른 골반만큼이고, 두 번째 발가락이 11자. 손바닥 쫙 벌려서 마시고, 쭉 견상 유지. 허벅지, 무릎 펴서 뒤로 밀고. 배하고 허리 잡아당겨 하늘로 밀고 팔 손바닥 힘줘서 쭉 길게 예, 힐 업, 뒤꿈치 바짝 들어서 발목이 앞으로 쭉 상체 그대로 갈 수, 유지할 수 있게 빠지지 않게 허벅지를 뒤로 밀어요. 뒤꿈치를 들었으니까 길이가 짧아요.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벅지를 뒤로 밀어서 공간 균형 유지해야 돼. 다음 발가락 10개 다 들고 항문 꽉 힘줘요.
네. 다시 한번 힐 업. 발목 쭉 허벅지 뒤로 밀고 손바닥 밀고 허리를 들어 올려요. 허리를 밀어 올려. 힐 다운. 발가락 10개 들고 뒤꿈치고 네, 무릎 꿇어 앉고 무릎 꿇고 애기 자세. 애기 자세. 네, 다시 한번 팔꿈치 내려놓고 무릎 세우고 발목 뻗고 발가락 세워서 팔 펴고 견사. 무릎 탔어요? 호흡 마시고 쭉 오른발 업 높이 끝까지 팔을 길게 왼팔에 더 힘줘요. 발 뒤꿈치가 하늘로 가게 왼다리에다가 허벅지 밀어서 쭉 한번 일자 만들어봐요. 네, 무릎 접었죠? 발목 꺾고 무릎 접었어요? 예, 그 무릎을 하늘로 높이 올려요. 더 일자를 만들어요. 그 무릎을 반대쪽으로 엉덩이로 보내 원그려서 왼팔에 더 힘줘. 그리고 몸이 이렇게 사선으로 비틀어지죠. 네, 쭉, 드드드드. 천천히 센터 내려놓고 호흡 마시고 견상. 왼발은 높이. 오른팔에 더 힘줘요. 오른 다리에다가 허벅지 뒤로 쭉 밀어서 뒤꿈치. 그리고 오른팔에 힘줘서 바디를 일자요. 예, 무릎 접었죠? 예, 발목 꺾었어요. 무릎 접고 그 무릎을 하늘로 높이 올려 두 팔에 힘을 주는데 오른팔에 더 집중하세요. 네, 그 무릎을 이렇게 반대쪽 엉덩이로 원 그려서 보내면 몸이 사선으로 옆구리가 이렇게 편하죠? 네, 천천히 센터 그대로 내려놓고 무릎 내려놓고 쭉 애기 자세 그대로 배 깔고 엎드릴까요? 배 깔고 엎드리세요. 네, 권총 기지개 늘려요. 허벅지 쭉 이완 한번더 늘려요. 허벅지 꽉 조이고 발가락 야무지게 이완 발은 골반만큼 벌려 발레리나 가슴 옆에 손바닥 가슴 옆에 그래서 팔꿈치를 수직으로 세웠죠? 네, 코브라 갈게요. 네, 호흡 마시고 팔뚝 몸에다 딱 붙여서 견갑을 밀어서 웨이브인데 어깨가 솟지 않게 않을 만큼 상체를 밀어서 팔을 빌 거예요. 상체가 앞으로 그러니까 웨이브가 잘 되는 만큼 팔이 펴져야 돼요. 어깨 솟으면 안 되기. 호흡 마시고 엉덩이 힘 항문 꽉 조여 웨이브 쭉후쭉 밀어라 그렇죠 몸에다가 팔꿈치 몸에다 붙여서 팔다안 펴도 돼 상체가 계속 나가 엉덩이 밀어넣고 시선 가슴이 나가면 이렇게 더더더더더더더더 천천히 다 네, 이 갈비뼈. 갈비뼈. 발레리나 봐. 이번에는, 조금 더 팔이 더 펴질 거예요. 제대로 되면. 그러면 허벅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호흡 마시고, 엉덩이 항문의 힘. 네, 몸에다 붙이고, 웨이브 쭉. 그래서 쭉. 몸에다 팔꿈치 붙여서, 네, 손바닥에 힘을 주면 어깨가 솟지 않으면서도 허벅지가 떨어질 거예요. 일부러 허벅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어요. 엉덩이 밀어놓고 덜덜덜덜덜 활처럼 멀리 네. 네, 발 보세요. 이번에는 발을 모았어요. 발을 모아서 손을 이마를 바닥에 대고 손을 이렇게 골반 옆에다가 손바닥을 딱 댔어. 어깨랑 이마랑 접시 엎어놓은 것처럼 딱댈 거예요, 땅에다가. 네. 두 다리 모았죠? 두 다리 모았어요. 네, 다리 올라가려고 그래요, 다리만. 네, 이마 바닥에, 어깨 땅에, 손바닥 땅에, 엉덩이, 항문, 앙, 두 다리만, 발레리나 봐. 다리만 들어볼까요? 두 다리만. 엉덩이 힘줘서 땅에 딱 밀고, 두 다리만, 발레리나 봐. 딱. 네, 이번에 살짝 벌려요. 아까는 모았고, 이번엔 벌렸어요. 호흡 마시고, 발레리나 발. 다리만 올릴게요. 허벅지 쭉 펴서 다리만. 더더더더더더. 엉덩이 밀어넣어요, 땅에다가. 자, 다시 모을게요. 두 다리 모았어요.
다리만 올라갈 거예요? 호흡 마시고. 예, 다리만 후, 그렇죠. 어깨하고 이마하고 가슴하고 땅에 있어. 다리만 올라갈 거예요. 엉덩이 밀어 넣어요. 네. 다리 벌렸어요. 호흡 마시고. 벌려서 올라가요. 쭉. 네. 잠깐 휴식.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꼬리뼈에다가 뒤에 까지지는 거할수 있죠? 이렇게. 우리 앉아서 했을 때손 까지겨서 이렇게 밀었잖아요. 네. 이마 바닥에. 두 다리 모았어요. 이번에는 손을 뻗어서 하늘로 밀어 올리면서 상체하고 하체 같이 들어 올릴게요. 호흡 마시고 올라오세요. 쭉 팔을 들어서 쭉 그렇죠. 올라오세요. 다리 허벅지를 들어봐요. 허벅지를 들고 다다다다다. 네, 무릎 잡아요. 무릎 잡아요. 허벅지가 이렇게 안 올라와. 호흡 마시고 나가라. 올라오세요. 쭉 그렇죠. 쭉 아까 못 올라온 허벅지를 들어. 그렇지. 쭉 다다다다다다. 발등을 밀어서 나. 잠깐 휴식 풀고 잠깐 휴식. 네, 앞으로 잠깐 휴식. 그대로 일어나지 말고 피더기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살짝 누워볼까요? 이렇게 살짝 누워볼게요. 그대로 누웠어요. 네, 발 모아서 기지개 한번 갈게요. 깍지 손목 꺾고 늘려요. 오케이. 네, 무릎을 세워서 양팔 벌리고, 양팔 벌리고, 호흡 마시고, 엉덩이 항문에 힘딱 주고, 아랫배 당겨서 허리 뒤로. 그래서 항문하고 허리하고 배하고 딱 당겨서, 우리가 말하는 자궁의 가운데 이렇게 팥구멍만한 주머니를 만드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 속의 단전, 그 공간 속, 공중 속에 있는 단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가봅시다. 힘딱 주고, 호흡 마시고, 올라갑니다. 허벅지부터 밀어 올려서 쭉, 턱 당기고, 쭉. 여기서 이미 지시어 주어진 거 있죠? 발 쪽에, 다운, 후, 위에서부터 코까지. 다시 한번 발가락이 주어졌어요. 헤드 뒤로 밀고, 엉덩이와 허벅지부터 아랫배 쑥. 더더더더더더더더, 발바닥 밀고, 허리 땅도, 후. 단전 주머니를 딱 힘줘갖고 땅으로 밀어요. 한번 더. 호흡 마시고. 말아서 말아서. 쭉. 위에서부터 후. 아랫배 쑥. 네 번째. 호흡 마시고 허벅지부터 아랫배 쑥. 두두두두두 끝까지 손가락. 자. 후. 라스트. 호흡 마시고 아랫배 쑥. 허벅지 밀어 올리고 등 밀어 올리고 쭉. 스탑. 좌우 손가락 쫙. 발바닥, 발가락 힘주고, 엉덩이 밀어 올리고, 배하고 허리 땅으로. 허벅지 밀어 올리고, 턱 당기고, 더더더더더더. 천천히 위에서부터.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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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쭉 펴고, 견강 자세에서 머리에, 그 머리에다가 혈액의 압을 걸수 있는 거는 머리를 빨리 대는 거잖아요. 맞은 저기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거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이제 체중을 좀 들거는 방법이 이거예요. 물고기 자세. 물론 횡격막을 여는 게 목표긴 하지만 사실은 힘을 잘 주면 우리가 서서 체중을 전체 걸면 이그 물구나무 서기 할때 머리가 잘 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런 동작을 할때뭐 저기 머리에 체중 걸리는 거를 좀 분산하면서 효과적인 걸 한번 해보세요. 발 벌리고 머리 자극이라는 얘기 사실은 이 횡격막을 자극하는 건데 저는 어떨 때 써요? 머리를 자극하는 걸로 써요. 예, 엄지 속으로 손바닥 뒤집어서 예 아랫배 힘 발목 꺾었어요. 명치 올리고 헤드가 땅에 있어요. 정수리가 호흡 마시고 팔꿈치 밀어서 정수리 올리고 헤드가 예, 정수리가 땅에 발목 꺾고 쭉 밀어요. 팔꿈치
경추가 안 좋은 분들은 팔꿈치에 힘줘서 목에다가 체중을 좀 덜 걸고, 그것이 가능한 분은 제가 말씀드린 정수리 쪽에다 힘이 가할 수 있도록. 전 팔꿈치 뚝 힘줘서 가슴 밀어 올리고 발목 꺾고 정수리에 체중을 조금 가해 보세요. 그거 조절이 가능하시면. 네, 천천히다. 팔꿈치 힘으로 명치의 높낮이를 좀 조절할 수 있으시면 요 헤딩 정수리에 그 힘도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예, 몸에다 붙이고 손바닥 좌우로 벌리고 꺾고 발목 꺾고 아랫배 힘 한 꽉 주세요. 명치 밀어 올리고 팔꿈치 조절 잘 해서 정수리가 땅에 닿으면 네, 호흡 마시고 후, 쭉 명치도 밀어 올리고 헤드에도 정수리에도 체중이 가해지게 더더더더 손목 바짝 꺾었죠? 팔꿈치 조절을 잘해서 팔꿈치 힘을 잘 이용해 보세요. 천천히 팔꿈치 힘을 집중하지 않으면 경추 목 아프다고도 많이 하세요. 그 힘 잘 조절하세요. 네, 무릎 꼭 끌어안고 쭉 다리 쭉 펴서 발을 옆으로 벌려보세요. 많이 손 만세 발을 많이 벌렸죠? 골반보다 더 많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려나?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안 보이는군요. 안 보이는군요. 손 만세 예, 팔 만세서 귀 옆에 붙였다가 오른손만 업 네, 상체 뒤집기 할 거예요. 왼팔은 팔벽에 호흡 마시고 네 다리 그대로 놔두고 엉덩이 힘을 엎어요. 엉덩이 발목 돌아가면서 네, 상체 뒤집고 쭉 왼팔로 팔벽에 하고요. 오른팔은 어깨 높이에서 쫙 밀어요. 그래서 오른팔과 왼팔은 90도 각도 유지하고 발목 꺾고 엉덩이를 엎으려고 상체랑 네 그런데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무릎 빡빡 뒤꿈치는 떨어지긴 하는데 다리 뒤꿈치 그 발 좌우 거기 안 떨어지게 더더더더더 아랫배 쑥 집어넣고 팔 위아래로 다 잡아당겨요. 천천히 센터 만세 왼팔 천장으로 호흡 마시고 가요. 오른팔 팔벽에 해서 네 엉덩이를 엎으려고 하는데 두 발목이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목만 돌아가요. 그래서 더더더더 코가 땅에 닿고 무릎 빡빡 두 다리에 아랫배 힘 발 위아래로 팔꿈치 쭉 천천히 다시 만세 반대팔 오른팔 업 가요. 쭉 밀어서 반복. 누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동작을 하지만 효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무리하게 해서 아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프긴 아파. 손 만세 왼팔 가요. 쭉 가요. 아파야지 운동한 것 같죠? 근데 잘못해서 아픈 건 안 돼요. 쭉쭉쭉쭉. 예, 보세요. 네, 발 모아서 기지개 늘려요. 오케이. 그대로 또 뒤집어 볼까요? 땅 보고 뒤집을게요. 땅 보고 뒤집을게요. 네. 뭐죠? 팔꿈치를 딱 세워서 발은 골반만큼 벌리고, 아까랑 반대로 이번엔 아까는 상체를 엎었지만, 이번엔 상체를 뒤집을게요. 천장 보려고. 예, 두 다리 빳빳, 엉덩이, 항문 꺾죠. 호흡 마시고, 항문 꺾죠. 오른발 들어서, 이렇게, 발꿈치를 열을게요. 네, 두 다리, 발레리나 봐. 네, 발가락이 안 떨어지려고, 두 다리에 발가락들이 안 떨어지려고, 발목은 돌아가는데. 네, 요번에는 거꾸로, 아까랑 거꾸로, 골반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죠. 발가락이 안 떨어져야 되니까, 두 무릎 빳빳, 예, 세우고. 호흡 마시고 반대 왼팔을 뒤집어서 두 다리 빳빳 팔꿈치 땅에 네 발가락들을 새끼발 왼발의 엄지 오른발의 새끼발가락이 안 떨어지게 하면서 골반을 열으려고 해요. 그러면 엉덩이 밀어넣어요. 아랫배 힘 천천히 센터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반대 쭉 밀어서
엉덩이 밀어넣고 무릎 빡빡 두 다리 항문에 힘딱 주고 아랫배하고 두 다리에 힘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의미가 없죠. 흐르적거리면 센터 마시고 반대 왼팔 들어와서 뒤집어요. 예, 견갑을 밀어넣어. 엉덩이 밀어넣고 그렇죠. 천천히 네 엎어져서 권총기지개 늘려요. 네 그대로 아기 자세 엎드려서 쭉 엉덩이를 뒤꿈치에 꾹 눌러요. 팔쭉 폈죠? 이마 바닥에. 그러면 뒤꿈치를 열어서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네 뒤꿈치를 열어요. 엉덩이 바깥쪽으로. 그래서 엉덩이 꾹 닫혀. 일어날 텐데요. 컬스트럭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랫배하고 등하고 똥 말아서 이마가 제일 나중에 일어날게요. 예, 올라오세요. 네, 아랫배 쏙 집어넣죠? 예. 그러면 무정 엉덩이가 땅에 가라앉아 있어요. 무릎 붙여보세요. 무릎 붙여보세요. 호흡 업, 쭉. 네. 한개 뒤로 서클. 네, 다시 한번 호흡 업, 높이. 크게 해서 뒤에 용천혈 엄지로 그발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거기다 쫙 엄지손가락 눌러서 체중을 쭉 밀어보세요. 네. 무릎 밀고, 그렇죠? 다다다다, 양갈 밀어놓고 어깨 젖지 않게 엉덩이 꾹 누르려고 하면서. 네, 거기서 빨리 끝낼게요. 발목을 이렇게 꺾어볼까요? 이렇게? 네, 90도로. 저도 잘안 된다 그랬죠? 무지의 반대면 너무 아프니까 빨리 끊을래요. 예, 그렇게 해서 자꾸만 엉덩이를 내 뒤꿈치와 뒤꿈치 사이에 앉히려고. 호흡 마시고 쭉 밀어보세요. 쭉. 오늘은 헐 났네요. 계속 아파갖고 못하겠더니. 네. 예, 천천히 일어나서. 네, 스트레칭 할게요. 네, 이봐.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요. 쭉. 발목 꺾어서 90도. 네. 들어 계세요. 호흡을 조금씩 뱉어서 상체가 조금 더 가라앉게 허리도 뒤로 밀면서 네, 발목을 딱 90도로 세우려고 노력하세요. 한번 바라봐요, 발목이. 방향을 아무데나 놔두지 말고. 예, 일어났어요? 예, 호흡. 이렇게. 잡았죠? 네, 엎드릴게요. 골반 위에 내 상체가 있게. 두 무릎을 꾹 누르고요. 발목을 펴서 발레리나가 엉덩이 꾹 눌러요. 네,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바로 반대발 이렇게. 반대발 엎드려요. 쭉 발목 꺾고 엎드리세요. 네, 일어났어요. 네, 이렇게 잡고. 네, 골반 위에다가 엎드리실까요? 쭉. 네, 일어나서 펴고 두발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예, 벌려볼까요? 쭉쭉 벌려서
네, 앞으로. 손 내밀어서 옆으로 옆구리도 한번 하고 할게요. 쭉 가요. 반대쪽에 놓고 더더더더 양쪽은 허벅지 안 떨어지려고. 예, 오세요. 다시 한번 앞으로. 옆으로. 예, 이쪽. 쭉쭉쭉쭉쭉. 예, 다시 한번 더. 예, 앞으로. 옆으로. 예, 다시 한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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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양쪽 엉덩이 안 떨어지려고. 에이, 다시 한번 왔어요. 앞으로, 옆으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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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왔어요. 네, 발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에이, 발목 꺾고 가슴 앞에 깍지. 업, 높이 쭉 끝까지 들어봐요. 예, 끝까지 아랫배 힘, 허리 뒤로, 허벅지 꽉. 에이, 발레리나 발. 네, 그대로 엎드릴게요. 그대로 엎드릴게요. 쭉. 그대로 배 깔고요. 이쪽으로 건너가 볼게요. 가슴을 이쪽까지 발레리나 발에다가 쭉. 무릎을 펴고 쭉 밀어서. 예, 땅에다가 밀고 이쪽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반대쪽 쭉 가봐요. 가슴골에다가 허벅지를 딱 대고. 다시 땅에다가 와서 앞에서 그렇죠. 쭉 엎드려봐. 다시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제가 옆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많이 벌려서 가슴이 먼저 닿게. 그렇죠. 다리는 딱 T자로 되게. 네. 무릎이 아니고 무릎 안쪽 사타구니가 땅에 닿게, 내전근이 땅에 닿게 한번 만들어 봐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이런 모양이어야 되나? 이런 모양. 예, 엎드리세요. 가슴을 땅에 닿아야 돼요. 그리고 안쪽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 땅에 닿게, 무릎이 닿으면 아프니까 각도를 조금 조절해서라도
이런 모양에서 천천히 다리 뒤로 뽑아, 빼서. 다리 뒤로 빼요. 예. 쭉 앞으로 뒤지게. 관절 뒤지게. 이봐. 한번더 뒤지게. 늘려요. 예, 그대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뒤에 엉덩이 벌리고. 관절 늘려라. 여기 늘어나서 닫아서 엔딩 할게요. 이렇게. 뒤에. 뒤꿈치 많이 벌려서 엉덩이보다 끝 가라앉혀서 여기 닿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었잖아요. 네. 다시 호흡 마시고, 쭉, 크게 앞으로, 크게. 다시 한 번, 크게 손목 꺾어서 앞에서 합장할까요? 네. 오늘 운동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원장님. 명수님도 수고하셨어요. 남수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남순이 수고하셨어요.